자, 이번에는요, 효포터가 기록하는 우리 동네 일상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충주시 성내동 2단 준비했죠? 네, 읍성 안쪽에 있는 동네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충주시 성내동. 주요 관공서가 옮겨가고 또 구도심이 되면서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성내동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또 한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전국의 젊은이들이 주목하는 동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효포터 동네로그. 오늘은 제가 충주 성내동을 찾았습니다. 성내동의 첫 기록은 동네에서 가장 상징적인 곳, 옛 관아토에 조성된 관아공원에서 시작. 시간을 거슬러 모던 걸과 모던 보이를 따라 마녀 감상도 하고, 40년 무르익은 세월의 맛도 보았더랬죠.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성내동 청년과의 필 충만한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조금 차분히 관악골이라 불리는 성내동 골목 이야기를 기록해 보려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이 성내동에 사시는 동네 분들이 외곽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많이 빠져나갔는데 요즘 추세로는 자꾸 젊은 분들이 조금 들어오는 추세에 있어요. 그게 지금 환영할 일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성세대가 가만히 앉아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희생을 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을 뒷받침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성내동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부터 가장 초라한 모습까지 모두 지켜봐온 노인 회장님. 최근 동네 골목에 불어든 변화의 바람이 그 누구보다 반갑답니다. 골목은 갖가지 젊음의 색과 모양으로 채워졌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죠. 젊은 사람들이 이 성내동으로 모여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 보니까 어떠셔요? 아주 흐뭇하죠. 흐뭇하고 대박 도시가 젊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곧 뭐 앞이 서광이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또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자, 그렇다면 그 핫하다는 골목, 제가 또 직접 발도장 찍어 기록해야죠. 관악골로 가는 이 골목 안에는 창업을 하신 청년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여기도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골목 첫머리의 카페를 시작으로 담장을 사이에 두고 끈끈하게 이어진 청년 사장님들. 이들의 공통분모는 무엇일까요? 이 성내동에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소리를 들었거든요.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신가요? 아, 저희는 그 청년들이 모인 그 청년협동조합이고요. 저희는 이제 맨 처음에 도시재생 그 활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이 골목 활성화를 좀 시키고자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전국 도시재생 사업의 선진 사례로 손꼽히는 충주시 성내동 관악골. 이들은 단순히 커피를 팔고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지만 개성 있고 재미있는 문화를 누구나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골목장을 열었죠. 이 충주에서도 많은 지역들이 있을 텐데 이 성내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이 된 이유가 있나요? 이제 충주에 여러 도시, 여러 동네들이 있지만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성내동이 충주에서 가장 이제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첫 사업 대상지가 선정은 된 거죠. 예. 저희가 다 외지에서 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외부자 시선으로 봤을 때 이 동네가 지역 주민분들은 그냥 낙후된 도시고 떠나고 싶은 상권이고 쇠락한 도시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뭔가 유유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제 가치들을 이제 저희는 보게 된 거죠. 이걸 좀 활용해서 재생하면 뭔가가 되겠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그런 걸 시도한 이력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하면 뭐 어떻게 됐든 첫 번째 도전은 되겠다. 다양한 청년들이 이제 저희들의 이제 사례를 보고 많이 이 관악골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관악골에는 정말 다양한 상점들이 많았는데요. 소품 가게는 가본 일이 없는데 의외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골목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이곳을 통하면 빠른데요. 지금 이 가게 운영뿐만이 아니라 네네.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도 대표로서 네네. 열심히 활발히 네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직접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지역의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과 만나고 시야도 타협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는 거에 있을 때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좀 해보자 해서 상점을 차리게 됐고요. 매일 여기 붙어있다 보니까 사실 상점은 맨날 문 닫아놓고 돌아다니는 일수가 더 많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있는 청년 친구들하고 매일 맞대고 소통하고 그리고 작당하고 하는 그런 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삶의 활력이 느껴집니다. 삶에 활력을 주는 슬기로운 골목 생활. 그 매력을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성내동 골목 안에 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뭐 스튜디오도 있고요. 골목 자체가 되게 작은데 예뻐요. 자판기인데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자판기 안에 음료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필름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필름 카메라. 카메라. 야, 이런 네. 자판기는 또 처음 보거든요. 어이구. 보니까 다 찍은 필름을 이 작업실로 가지고 오면은 현상을 해주나 봅니다.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필름 카메라로 담아낸 색감처럼 따뜻하고 아늑한 인테리어. 이곳의 시간은 왠지 조금 느리게 갈 것만 같은 잠시 여유를 갖고 쉬어가고 싶은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밖에 지나가다 보니까 필름 카메라 자판기가 있던데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필름 사진을 찍는 분들이 뭐 필름을 찍으시고 저희 쪽을 맡겨주시면 현상이랑 스캔을 맡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필름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실 겸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필름 카메라 작가인 주인장의 시선을 엿볼 수 있는 작품 사진들. 작은 갤러리 공간도 있어 조용히 감성을 충전해 갈 수 있는데요. 이야, 저런 갤러리까지 있군요. 요즘에는 DSLR이라든지 뭐 스마트폰에도 카메라가 잘 나오잖아요. 근데 굳이 이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서 작품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예전에 어렸을 때 외국에 많이 다니셨는데 그때 사용하시던 필름 카메라를 저한테 주셔서 그때부터 쭉 찍고 있어요. 어떤 매력 때문에 계속 찍으시는 거예요? 일단은 필름이 가진 색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DSLR이나 뭐 디지털 카메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색감이 있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찰칵! 마지막 한 장이 찍히면 필름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어떻게 사진을 찍혔을까? 기다림이 시작되는 것이 필름 카메라의 매력. 그리고 편리함은 덜하지만 그만의 매력 때문에 지금까지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이 공간도 필름 카메라와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작업실을 둘러보면은 깔끔한 그런 이미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어머어머어머 다른 공간인 거예요. 여기는 얼마나 오래된 공간인가요? 예전에 사시던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60년 이상은 된 건물이에요. 아 60년 이상? 어쩐지 이렇게 천장을 보니까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또 이 안의 공간과는 또 다른 느낌인데 주변에 보면은 요즘 새로운 건물들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건물이 아니라 왜 이곳으로 오신 건가요? 일단은 이 골목을 처음에 왔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요. 자주 와서 보고 이제 젊은 분들이 자꾸 이 골목에 와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곳에 한번 어울려보고 싶어서 여기를 오게 됐어요. 조영현 작가는 결혼을 하면서 충주에 온 터라 성내동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몇 차례 골목을 오가면서 마침내 이곳에서 꿈꾸던 공간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곳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써나가게 될까요? 작가님이 계시니까 작가님 앞에서 삼행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성내동으로 네. 운 좀 띄워주시죠. 성내동에 네. 내가 왔다. 동. 동네로 그. 아.
아, 제 표가 이제 표보대 동네라고 하시죠. 네. 아, 이건 이제 장난이고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셨네. 한 번만 크게 웃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 다시 한번. 성. 네. 성? 어. 성 내지 말란 말이야.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러는 거야? 네. 내 마음 좀 알아줘. 왜 나를 이해 못해? 동. 동네로 그. 괜찮았나요? 어, 너무 재밌죠? 만점에. 60점. 아, 60점? 60점. 괜찮다고 많이 드셨네요. 네, 소화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작가님. 성. 아, 성내동으로 오세요. 성내동으로 오세요. 네. 내가 있어요. 어, 내가 있어요. 동. 동네로. 동네로. 아, 감사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겠습니다. 삼행시의 여운이 가시기 전에 자 성, 성내동에 또 이런 곳이 있어요. 네, 내가 소개해드릴게. 동, 동네로그. 오, 야 여기는 보니까 오래된 LP판들도 보이고요.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요. 공간이 굉장히 예쁩니다. 어머, 이렇게 멋진 공간의 주인은 누구일까? 궁금하던 찰나. 어, 이상하다. 아무도 없네? 의아하시죠? 이곳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랍니다. 오, 무인으로? 들어오면서 네. 아, 공간이 참 이쁘구나. 그리고 또 LP판들도 많이 보이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나만의 감성 충전 공간입니다. 비치되어 있는 LP와 CD 그리고 블루투스 덱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듣고 싶은 음악을 연결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 감상 공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든 손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지만 낡은 레코드판이나 CD를 직접 틀어 들어보는 건 이곳에서 접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인데요. LP를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경우는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공간을 만들게 되신 건가요? 저도 음악을 하지만 음악을 들을 때 또 제가 힐링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음악 감상하시면서 좀 지치시고 그런 분들이 조금 힐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게 됐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모이시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연인, 가족 단위, 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이 공간에 오셔서 또 음악을 들으시면서 쉬다 가시라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교보터의 음악 선곡은요 재즈입니다. 재즈 안 어울린다고요? 아무렴 어때요? 여기서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음악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완전 빠졌어요.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큰 행복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내동에서는요 8월, 9월, 10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좋은 음악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선이의 성내동 일기. 세월이 흘러 충주 최고의 번화가가 구도심이 되고 위엄 넘치던 옛 관아는 시민들의 쉼터가 되었지만 변치 않는 것도 있었다. 대를 잇는 세월의 맛에 놀라고. 아무런 미천도 연고도 없었지만 이 동네의 둥지를 튼 젊음들을 만나며 즐거웠다. 교보터의 동네 로그. 오늘은 제가 이 충주시 성내동을 찾아왔었는데요. 정말 그 관악골의 옛 역사 이야기부터 청년들의 열정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보터의 동네 로그도 그 열정 그대로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네, 따뜻함과 편안함이 느껴지는 충주시 성내동 만나봤습니다. 당장 이사는 갈 수는 없지만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동네였군요. 그렇죠. 네. 이 좁은 골목에 아기자기한 그들만의 색깔을 가진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골목에 있는 청년들이 또 재미있는 일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골목을 안내하는 여행사뿐만이 아니라 여행 오신 분들이 무거운 짐을 맡기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백패커스 홈도 구상 중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동네 문화 와 개성이 짙어진다는 건 참 반가운 일인데요.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내 여행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충주시 성내동 가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네 고유의 색깔이 잘 묻어나는 효포터의 동네로그 다음 주도 기대해 볼게요.